안녕. 오늘 우동을 끓여 먹을 건데, 야채 튀김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우동만 먹으면 심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 리들 시치미 맛있겠다. 수원의 두비. 20. 맛있지? 응. But we don't have, maybe we can ask me to buy this. 그 집에 왔으면 코리안 푸드 스토어지. 응. Remember we went to what's that? This onsen. 응? 어디지? 시부. 응. 크로스나가. Then we had this temple. 그래. 해봤지? 너무 맛있어. 응. How lucky you are. Did you ask we can buy soba noodles? We already have some soba noodles. You mean, ah, yeah. Okay. 부모교육 수업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번은 출산한 다음에 한번 미팅이 있거든요. 전체 같이. 그래서 오늘 이런 베이비 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려고요. 사실 별게 많이 들어있진 않을 것 같은데 펜퍼스 기저귀 리베로 기저귀. 저희는 왠지 써보고 고르긴 할 거지만 왠지 이거를 사용할 것 같아요. 미영이가 이거를 사용했었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항상 스웨덴 오면 대량으로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스웨덴 제품이어가지고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좋다. 이거 남편. 그 세제인 것 같아요. 향기 없는 무향 세제. It's for washing clothes. 이거는 뭐지 남편? Okay, so it's some cream for skin. For me? No, just for the baby. It's just more chew. That's what you use in one evening. 아 그래? 애기 거 크림인 것 같아요. 드라이 스킨이나 뭐 이런 거 바를 때. 그리고 요 크림. 요것도 애기가 쓰는 것 같아요. 볼 드라이 스킨. 이것도 좋는데? 요거는 바이타민 D인데
태어나고 한 이거 일주일이었나? 남편? For one week we should give. After one week, then you start giving 5 drops. Every day? Mm. Why? For getting, I think, was it vitamin D? 어. 아기 관련된 책? 아, 이게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뭐 날짜랑 이런 거 적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예쁜 걸로 사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잡지? 아이 관련한 잡지인데 진짜 스웨덴 오늘 부모 교육 수업을 오늘도 3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3시간 동안 2시간 반은 어떻게 모유 수유를 하는지, 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했고 30분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 잡지에도 모유 수유하는 게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올가닉 코튼 삭스. 아, 이거는 다양한 쿠폰과 뭐 무료로 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할인 쿠폰. 애기 거 물건 살 때 할인 쿠폰 같은 거. 아, 기저귀랑 리베로 제품 할인 쿠폰. 이거는 놔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Be a play 2 months for free. 이거는 뭐 병원 정보? 그 다음에 또 이 모유 수유하는 정보? 그 다음에 같이 그룹했던 사람들의 정보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연락해서 만나라고. 근데 사실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과 낳고 난 후에 뭐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거 한 번 더. 이렇게 출산 전 부모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기저귀 갈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출산을 하면 병원에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업하시는 분이. 그래서 사실 뭐 승민이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봐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는 알긴 아는데 수업을 생각보다 수업에서 배운 게 되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정말 2시간 반 동안 계속 어떻게 모유수유를 하는지. 아무튼 영상도 한 30분 동안 보는데 그냥 모유수유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그것만 하더라고. 인형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가슴을 놓으면 애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먹는다고. 사람도 음료수를 마실 때 고개를 들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우리도 음료수를 마실 때 이렇게 마실 수는 없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유수유가 되게 좋대요. 왜냐면 일단 되게 친환경적이고 왜냐면 이런 뭐 젖병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또 뭐 세제나 이런 걸로 씻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우유를 먹으면은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모유수유를 하면은 이제 되게 딱 좋은 온도의 우유를 아이가 먹을 수 있고 이게 음식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이런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출산을 하고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출산 전 부모 수업은 끝이 났어요. 딱 두 번 했는데 끝이 나니까 되게 좀 어색하지만 뭐 잘 키워지겠죠. 저번에 구매한 베드 커버를 이불을 드디어 바꾸네요. 어, what is different check size? I said no when you're sitting in my pillow, my cover. No, it's on a different size. Is it big, square? Okay. One side, smaller than the other. How do you feel? We don't share bed cover anymore. I think it's good. Then you cannot steal mine. No,
Yeah, this barrier in the middle. So you know which half is mine, which is yours. Good. Good. I mean, it's a positive thing. Yeah. A little bit strange, but I think we have common cover since we met. Yeah. So, yeah. That's true. First, I'm trying like this. Hmm. Family is coming, and everyone likes coffee, so I ordered a capsule. 200개. 200개 맞나? 1, 2, 3, 4, 5. 250개네. 그리고 이번에 250개를 주문하면 선물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이 네스프레소 앞치마랑 그리고 라떼 아트를 할 수 있는 요거. 근데 여름에는 아마 안 쓰게 될 것 같죠? 겨울에 돼야지 라떼를 마시겠죠? 마트에 가려고요. 오늘 드디어 가족들이 한국이랑 호치민에 출발을 해서 저녁에 도착을 할 거예요. 마요 크렘 프레쉬 온리. 이거는 내일 가족들이랑 점심을 먹으려고요. 이름은 스몰고스 토르타예요. 샌드위치 케이크.
she wants to sleep. Okay.